아씨 앨리스. 아나 이제 정석대로 할래. 아나 이거 무지성 어분 이제 아닌 것 같아. 진짜 무지성 어분 내가 적응이 안돼 이게. 아니 그 편안하지가 않아 뭔가. 응? 아, 나 이제 안락하게 할래 그냥. 오케이 무타노스 언데드 무타노스 간다. 이 내가 듣기로는 이 언데드 무타노스가 되게 궁합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한번 해볼까? 앨리스 안 팔았으면 괜찮았어. 근데 무타노스 무난해? 굳이 언데드 아니라도. 무슨 소리야? 죽은 만큼 안락하고 편안한 게 없는데. 그런가? 조용히 하세요. 무클라인. 좋아. 언데드. 은데드 무타노스.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뭐지? 일단 일어날 준비 끝났다. 여기서 제거하면은 이거 뭐 환생이 발동하는 건 아니지? 여기서 그냥 사라지지. 근데 이제 하수인으로 처치하면은 그리고 신나게 사라 이거 찌꺼기 나오는 거지. 그 내가 아까 말했던 무덤 탐식자로 죽이면은 이제 발동하는 거지. 무덤 탐식자는 되고. 얘는 뭐 악마 언데드 뭐. 아 근데 이게 딱 커플로 나와주네. 이게 침착맨과 깐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거고 요거는 처치.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제 무해한 해골바가지를 이제 이 무덤탐식자로 세 번을 먹어치우는 뭐 그런 빌드를 한다는 거잖아 저 하수인을 쓸 때. 그냥 3코 뭐 12 12 약간 이런 느낌? 아 동 3원으로 이제 12 12 올리는 느낌? 넌 아무도 못 막아. 골드도 되고 황금 해골도 되고. 일어날 준비 끝났다. 황금 해골이 뭐야? 황금 해골? 음료를 가져와. 해골 황카 만드는 게 베스트야. 아! 아. 아, 자, 마침 하라고 나와주네, 또.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큐 200. 아이큐 200. 잘 풀리고 있네. 왜 열리냐고? 아. 그래, 저거 얼릴 이유가 없었는데. 저 둘 다 들고 있으면 계속 지들끼리 잡아먹잖아. 아직 뒤집을 수 있어. 아니면 근데 얘네 둘 사이에다가 다른 하수인 끼워넣으면은 발동 안 하죠? 어? 어, 그치 그치. 그럼 두 개 사고 얘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때? 얘를 이제 6단계 발견시키고 얘를 끼우는 용도로만 쓰는 거지. 왜 물음표야?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아니 뭐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별론가? 괜찮아 보이는데?
얘는 여기다 이제 알바 깨놓고 어? 얘 주.. 그 뭐지? 주식 떡상 기다리면 되는 거고. 싸움판이 벌어질 거야. 괜찮은 거 같은데? 봐봐, 어, 졸라 세졌죠? 엎칠까? 괜찮은데? 엎치자. 엎치고 이거 먹일까? 어차피 뭐 할 것도 없는데 먹이자. 얘한테 먹이자. 준비 끝났다. 아, 우리 동네 탈모 대장님 7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74는 찍어서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대머리. 그럼 3코에서 이제 아, 찾을 언데드 미라 활성가 손 없는 포세이큰 잘 풀리고 있네. 썩어버린 가시 근위병 첨보 찾는 것도 좋다고? 그것도 괜찮지. 무타노스 이거 그냥 집어삼키기에서 첨보 그냥 계속 펌핑해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세요 지웠나? 어 잘 지웠어. 오케이. 역시 김도가 똥겜보다 이런 능지겜은 진심 개자람. 이 사람 은근 지능형이라니까. 그래 그거야 바로 그거다. 아, 졸라 엎치고 싶네 이거. 살 게 없다. 그래,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가자. 얘도 지금 업했으니까 같이 업하자. 야, 지금 내 상대가 지금 업을 했잖아. 아생 플래시님 감사합니다. 언데드 굳이 언데드가 아니라도. 김돈님 혹시 트위치 밴 당하면 네이버 연동되나요? 아니요 별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요. 네 그럴만한 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 굳건한 유령. 굳건한 유령. 아누바락. 아군 은데드를 처치하고 3골드를 얻습니다. 잘 풀리고 있네. 굳건한 유령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환생 중매. 저거는 어떻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언데드 덱이 그 스탯을 계속 펌핑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펠투자드 있어야 돼? 아누바라? 아누바락 5승 그리고 펠투자드. 아. 그렇구만. 일단 오바를 해서 한번 누더기 같은 거 찾아볼까? 야 여기서 엎치면 안 돼. 지금 일단은 이제 15 데미지 맞거든? 켈투 찾지. 켈투 찾아야지. 켈투 찾아야지.
제거야. 팔아야지 발견이지. 기껏 지금 숙성을 시켜놨는데 이걸 팔면 어쩌자는, 이거를 제거하면 어쩌자는 거야. 어, 이거는 이제 두 턴만 더 묵히면은 이제 따끈따끈한 켈투자드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제 먹힌다고? 왜 먹힌다는 거야? 뭘 먹, 걔가 안 먹잖아 이거는. 언데드만 먹잖아. 근데 뭘 먹는다는 거야? 아, 왜 그래? 쟤, 나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지 마, 제발. 어? 잘 풀리고 있네. 내 뇌에 쓰레기 같은 정보를 집어넣지 말라고, 제발. 아직 괜찮으니까. 아니 미안해. 내가 미안해. 이게 내가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잘하면 내가 잘할게. 내가 잘할게. 황금 하수인을 만들었어. 야호! 야, 이 다종족 가자. 다종족 가려면 뭐가 나을까? 절단기가 낫겠지? 어? 기왕 다종족이면은? 이게 다 맞는 후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절단기한테 스탠 몰빵하면 돼. 이거 맞아. 절단기한테.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 씨발, 근데 뭐 사지? 갑자기 아 눈앞이 깜깜하네. 야, 리븐데어를 지금 사면 일단 이거는 맞고 얘는 괜찮고. 전우는 뭐 사는 게 좋아? 이게 뭐지? 꼬마 켈투는 뭐야? 뭔데 이거? 내 턴이 시작될 때 생명력이 가장 낮은 상대편의 하수인을 내 손으로 가져. 오? 일부러 절단기 안 키는 거죠?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 팔고 요거로 이제 무타노스 먹어서 몰빵하는 걸 말았던 것 같은데 늦었어 이미. 미안. 아, 나도 아까 그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 뭔가 약간 망설여졌어요. 망설여졌어. 근데 언젠간 또 좋은 날이 있겠지. 100%의 승리라고. 아유 좋아요. 왜 이기냐고? 지금 얘도 배를 쬐거든. 아닌가? 배 쬐지도 않은데 이렇게 약하네. 아, 나 무슨 덱을 가야 해? 응? 나 무슨 덱을 가야 하는 거야? 다종족인데 이거는? 다종족도 엎치는 게 좋나? 어, 그래. 아니, 모르면 업. 그래. 작은 하수인은 모르면 업. 큰 하수인은 어서 와. 네, 언데드들에게 생명력을 6 부여합니다. 육발? 육발을 어떻게 해? 아 맞다, 이 팔아야지. 아 이거 뭐하냐 지금. 무법자가 낫지 않나 이 지금 상황이면은 차라리? 응? 아 기계? 기계 괜찮은데? 겁없는 하수인아. 캉고루를 사서. 아 근데 캉고루 할 거 있으면 오메가 했어야지. 중매나 발견하자.
그래, 너 묘수병 걸려가지고 또 이제 개지랄 하려 그러지, 어? 묘수병 걸려서 또 이상한 짓 하려고 또. 아니야, 아니야. 지금 종족이 봐봐. 가멧, 아니 그 가멧 정령 기계 은데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은데드 째냐고? 아니 나중에 째도 돼. 어차피 뭐 서두를 필요 있나? 아 지금 째놓을 거 그랬나? 아 미리미리 해놓을 거 그랬나? 나 뭔가 개체 수를 늘려야 된다는 그 어 뭐야? 아니 그렇지. 영능 안 쓰는 무타노스 이거 히트 이거 히트인데요. 아 영능 안 쓰는 무타노스 좋아 해보자 한번. 왜 또 왜 어 들어갈 수도 있지 저기 국권이 살까? 어? 국권이 하나 사자. 이건 뭐지? 은데드? 전화마 수인 발견합니다. 아니야, 리롤이 나을 것 같아. 가시멧돼지는 별로 없잖아. 도발이나 좀 세울까? 다종족이랑 리븐? 아, 리븐 일단 집어놓자, 그래. 이 도시는 함락되지 않으리니. 그리고 도발을 어디다 세우지? 꼬마 켈투 이제 팔아도 되지 않나? 절대 합체하지 말라고? 뭔 소리야? 절대 합체하지 말라니. 켈투를 먹으라고? 있어봐. 여기다 합치하면 이제 여기도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 쉿. 생각 중. 전장 꿀팁 드립니다. 등을 놓을 때가 7개밖에 없습니다. 14개인 것처럼 플레이하시는데 모자. 아니 그거 나와야 돼. 다종족 결사단. 그거 나와야 돼. 다종족 결사단. 그거 나면 돼. 다종족 결사단. 아 근데 이 새끼 이거 먹어야겠는데 이거? 아 얘를 먹자. 얘를 여기 들어갈 때까지 돌리자 그냥. 이제 그거밖에 없어 이제. 어 그래. 그럼 그럽시다. 그냥 이 하자. 얘를 먹자. 함락되지 않네. 리븐 안 쓰냐고? 지금 뭐 중매 터트릴 게 얘 말고 또 있나? 이거 왜 이기냐고요? 글쎄? 자, 가운데. 어, 그렇지. 오케이. 딱. 왜? 또 이겼어? 대박이야. 있어 봐. 봐봐. 봐봐. 함락되지 않으리. 봐봐. 봐봐. 잘 봐. 쏙. 쏙. 아이. 잘했지. 어때? 멋지지 않아? 자, 이거 팔고. 이제 뭐 하지? 이제 안녕 모듈. 아 여기다 해야지. 여기 들어가지. 근데 여기 도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그럼 다 도발시키면 돼. 다 도발해 그냥. 다종족? 아 몰라! 안 해!
이거 뭐지? 내 전장에 살아있는 종족 하나당 하수인에게 일리를 부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하나, 둘, 셋. 은대들을 해서 6렙에 그걸 왜 사냐고? 기계 찾으라고? 다종족 수호자. 그래, 다종족 수호자. 중매를 발견해서 다종족 수호자를 찾으면 돼. 이게 뭐야? 악마를 도하네? 굳건이. 어, 굳건이. 굳건이 하나 가지고. 어, 오메가? 오메가 못 참지. 꼬마 켈투 팔아. 이거 맞나?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맞는 거 같은데? 오메가의 도발? 아!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네. 오, 예. 아,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무타노스 계속 돌리는 거 맞나? 돌려볼까? 인상 깊은 승리였어. 뭐야 얘는? 영원의 기사를 선언합니다. 이게 너무 늦은 거 같은데? 은대들을 팔라고? 은대들하니. 자, 일단 이거 해봐. 쏙. 일단 도발. 합체. 잉. 잉. 합체. 다종족 아니지? 아, 지금 다종족 아닌가 이제? 그냥 다 도발은 아닌 것 같고. 기계? 기계? 지금은 기계. 어, 기계가 맞지. 기계. 도발 벗기라고? 왜? 도발을 왜 벗겨? 절대 채팅 잊지마? 바지를 사서 벗기라고요? 그냥 벗으라고? 아니 뭔 개소리야! 기계 발견. 아 이거 기계 발견 맞지? 오케이. 경량 전투기계 할만해. 아 이거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왜 안 벗겨? 드론을 버림? 이 도시는 하수인 안녕. 네가 그리울 거야. 하수인 안녕. 네가 그리울 거야. 옹기. 오고고. 능지를 버림? 왜 드론을 버림? 아 드론이 뭔데? 드론이 뭐냐고 20석더라. 드론이 뭐냐? 얼려? 이거 얼려. 수습생 지금 뭐 많아진다고 해서 별 그 의미 있는 거 아니야. 드론 저기 있다고? 드론? 드론이 뭔데? 드론이 뭐야? 걔 제목이 뭐야 걔? 걔 이 이름이 뭐야? 이름이 드론이야? 우성이야? 몇 성인데? 예? 하늘 날라다닌다고? 아 그거 말고. 아 이거 합체한 수만큼 일리를 부여합니다. 아 이거 이거. 아, 아, 아. 아. 아니 시발 이건 또 뭐야? 하루 종일 치고 있어. 아니 뭔데? 아니 뭐 드론은 지상에 있는 파일럿이 무선 조종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아 2등했잖아! 2등! 2등했잖아.
어디다 주지?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줄까? 아 여기다 줘야지. 그치 여기다 줘야지. 새끼야 정신 차려. 지금 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아 이거 캉거루 먹어서 딴 데 주고 싶은데? 캉거루 하나 더 안 나오나? 바지 벗기라고? 아니 누구 바지를 벗기라는 거야? 누구 바지를? 아 얘? 알았어. 아 이거 의미 있나? 지금? 없어. 지금 의미 없어. 이 캉거루 의미 있나? 의미 없지. 캉거루 의미 없지. 자락 외환삼? 자락 좋음? 자락 좋음? 아니! 망가지지 않았으면. 아 나 자락 좋은지 모르겠어. 이거 좋은 거야? 님들 이거 좋음? 그냥 기계니까? 기니까 돌겠네. 아,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도발 일리를 부여합니다. 아, 알았어. 바지 벗겨줄게 내가. 아, 그냥 입고 있어도 돼. 솔직히 다 도발이라서 어차피 그냥 입어 입고 살아 그냥. 씨발 내 리븐데어 죽이러 온다 저 십새끼 저거 아닌가? 아니 죽였네. 저 귀엽고 죽이는구나. 오 나이스. 어 다행이다. 상황인데 안 들어갔어. 그렇지. 아, 안 그렇지인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2등은 잘한 거야. 2등은 잘한 거야. 바지 안 벗어서 그랬다고? 바지 벗겼으면 1등이야? 제가 지금 바지를 벗어서 제가 이렇게 하고 2등인 게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바지를 지금 벗어. 자 지금 1등으로 쳐달라고 하려고 그랬지만 벗으면 안됩니다. 지금 네이버 가야됩니다. 지금 네이버 가야됩니다. 형 팝콘TV로 가는거 맞구나? 지금 네이버 가야됩니다. 김동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초반엔 노란 방패랑 체력 쿠션 하나 사고 시작하면 좋아요. 저남 뭐 동전도 나쁘지 않지.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하수인들끼리는 달려들지만 제가 지금 우리는 모두 친구라는 걸 잊지 마. 벗어 보여드린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 네, 김도님 네이버에 잘 오셨습니다. 근데 회의하기 전에 어제 방송에서 잡쇼? 벨트 푸신 거 뭐였죠? 팝콘TV 판다TV도 하반신은 안 까형.
내일 면접 자소서에 써놓을 거리 늘리려고 하는 거야? 깐족의 껍질, 안깐족의 껍질. 속보, 취재직 담당자 김도 목록에서 삭제하다 컨트롤 Z.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그대로 계속해. 형, 형, 형. 스위치랑 같이 생활하기로 한 거구나. 연병 미친 짓을 하는구만. 음료를 가져왔으니 모두 적셔. 아예 전함이 없냐? 불쾌하군요. 뭐? 김도가 오늘 방송에서 상하체 리버스 게이밍 슈트를 입었다고? 바지 찾자고. 바지 받고 소리 질렀으면 웃음이었는데 아쉽네요. 오늘 김도희 방송을 모니터링한 치치집 운영진은 김도희 방송만 예외적으로 학생 녹방으로 방송 송출을 결정하였으며, 네이버 치치집 관리 시스템 경고 김도아, 이디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을 하게 되면 해당 유저는 방송이 아, 홈런이 감사합니다.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집중해, 할 수 있어. 시발 이거 악마 가야겠는데. 네 분노가 곧 나의 힘이다.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근데 악마 쪽은 전함이 의미가 있나? 하스스톤 하수인의 바지는 벗기기 힘들지만 시드 오브 더 데드의 히로인을 벗기기는 아주 쉽습니다. 별거 없는데. 안녕하세요. 김도님. 지옥 정령 글로벌 놀이터 딜 사이트 파트너입니다. 잘 풀리고 있네. 근데 이게 결국은 어느 정도 주는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약 물고 뭐 이제 멀록 안 주는데 멀록 덱을 가야지 하고 이제 째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충 주는 대로 가야 돼. 음료를 가져왔으니 모두 적셔. 옛날에 플레이 하셨던 일명 세포대의 지혜지 우왕 컴플리트 생결 수로 진정하고 있어. 안쪽에 있는 것. 해당 게임을 최초로 방송하신 스트리머 김도님께서도 이 축제를. 아 우르줄 찾고 싶은데. 합니다.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십시오. 오발? 오발도 괜찮아. 김도님 근데 글자 있는 거였어요? 여태 멋있게 생긴 오발. 그러니까 오발이 맞아. 이 사발은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어차피 4코 각인 해야 돼. 응. 그냥 업하자 이거. 이거 업하는 게 맞아.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그러니까 일단 업을 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맞지. 그러니까 명능에 너무 집착하지 마. 애초에 내가 멀록을 좀 초반에 던져줬으면 멀록 갔을 거야. 근데 이제는 이거 이제 신경 쓸 타이밍은 지났어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불안은 이제 먹고 나중에. 어차피 지금 뭐 전화 막마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고.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깐족의 껍질.
안쪽에 껍질. 어둠 속을 빠져 나가자. 안쪽에 껍질. 안간쪽에 껍질. 간쪽에 껍질. 안간쪽에 껍질. 좋아. 자, 내 시나리오는 이래. 자, 오발로 티콘드리우스나 우르즈를 뽑아. 그리고 답은 간단해. 바로 그리고 다음 리롤에서 바로 이 떠감이 나오는 거야. 떠다니는 감시자. 그게 내 시나리오야. 야, 이걸 이겨? 아니, 어떻게 이겨? 이걸 이겼다. 간조개 껍질, 안 간조개 껍질. 간조개 껍질. 악마 나와라! 리븐데어? 리븐데어를 쓸 때가 있나? 이거 악마 덱에서? 전환 모발동 시켜? 어떻게 하는 거야? 동전 주는 나가? 이분이 2077년 전장 한국 챔피언이라는데 맞나요? 저거 듣기 좋은 장기 소리. 이건가? 아, 리롤이 안 돼 이거. 앞서고 있어. 그대로 계속. 아, 뭐지? 시간이 다 돼서 눌러지지가 않는 건가? 괜찮아. 안 아파. 어? 이 잭간이들 해봤자 6데미지야. 좋아. 아, 잠깐,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의미가 없잖아. 이거 지금 보니까 나 의미 있는 줄 알았네. 다시 돌아가렴, 겁 없는 하수인아. 지옥 정령이 뭐야? 아, 요거.
하지 말라고? 왜?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떻게 해? 어? 빨리! 불안 찾아야 돼, 처남. 응? 응? 머리는 뜯지 말고 천천히 형하고 싶으면 방출로 날려버려라. 됐나? 잘 풀리고 있네. 됐나? 알지 내가, 에? 아 근데 이거 이약 물고 그냥 전함 사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적절한 전함을 살려고 하면 안 되겠어 이제. 오비나처 김씨? 아 켈투잖아! 왜! 다음 턴에 하려고 이제! 아 켈투잖아 지금! 아 지금 바지도 없어 이제! 가오 아저씨는 나한테 양조의 예술을 알려줬어! 아저씨 보고 싶다! 그리고 얘를 팔라는 놈들은 대체 뭐야? 내가 얘 죽었으면 좋겠니? 어? 지금 이 친구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지금! 응? 영혼 역행자 팔지 말고 뒤로 빼라고? 아 뒤로 빼라고. 아 그 얘기였어. 아 뒤로 빼라고. 아, 그러니까 얘가 먼저 죽으면 발동을 안 하니까. 그래. 오? 아니 씨발! 하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이건 뭐지? 잠깐만 어떡하지? 낼 칸이 없는데? 얘를 팔까? 아 안돼 얘를 팔면 안돼.
조남. 뭘 팔아야 되지? 리본대를 팔아야 된다고? 아 니들이 리본 팔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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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불안 그냥 내면 되는 건가? 이제 불안을 내고? 당구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자 이제 전함. 15초 전. 전함. 리롤. 신나게 즐기고 와. 아니 침착맨을 빼면 티코톤드리우스랑 이 시너지가 안 되잖아. 이거를 팔면은 봐봐. 얘가 분노의 명인 침착맨이 있어야지 지금 티콘드리우스가 발동을 하잖아. 어? 맞 내 말이 맞아 틀려. 아 이제 뭐 상관없게 됐지만 아무래도. 아니 자꾸 침착맨을 팔래. 어? 침착맨 팔면 안 된다고. 틀려. 아 자꾸 침착맨을 팔라 그래 자꾸.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제. 티콘 드리우스 발동을 하려면 저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우린 형이 물이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빨리 페이닝 슛. 내가 보기에 이번에 그 페인이 뭐냐면 이 메탈 헤드를 어설프게 쓰려고 했다는 거야. 넘어가면 그러니까 메탈 헤드를 어설프게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악마 덱을 꾸렸으면은 순방은 했어 솔직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이거저거 내가 안 되는 능지로 하려다 보니까 그냥 꼬여버린 거야. 이거기서 복합적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악마 덱 올렸으면 순방할 걸 갖다가 그게 나의 실수야. 그 메탈 헤드가 다 망쳤어 그냥. 한 번 더. 애초에 슬롯이 모자랐어 많이. 그러니까 이거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어설프게 이제 그 슬롯을 이제 쓰려다가 이제 망한 거지 그냥. 다 쓸 수 없고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 가져가지 못했지 그거를. 아예 메탈 헤드 할 거면 메탈 헤드를 하고 아예 그냥 악마 덱으로 할 거면 악마 덱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메탈 헤드를 쓰려면은 이제 다종족으로 가는 것 같아. 숨 당하세요 하고 다 줬는데 내다 버린 남자. 아니 뭘 다 줘. 그러니까 내 생각 오히려 다 줬기 때문에 순방을 못한 거야. 그걸 다 내가 다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그게 내 실수야. 방금도 말했잖아. 그냥 거기서 악마 덱 했으면 순방했어. 괜히 메탈 헤드 섞어가지고 하려다가 망한 거지.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강화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깔끔한 게 뭐냐면 복귀를 해볼게. 잡아 메탈 헤드는 그냥 악마를 가져오는 용도로만 썼어야 돼. 거기서 너무 집착했어 그냥. 그냥 악마 가져오는 용도로만 쓰고 나머지를 그냥 이제 깔끔하게 이제 악마 빌드업하는 용도로 쓰고 그랬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긴 해. 잘 풀리고 있네.
그렇게 하지 마. 기운 내. 생각해보니까 네이버 티셔츠 원하면 그냥 녹색 옷 사서 옷중앙 N자로 구멍 내면 되는 거 아님? 야, 내가 소개팅 나가서 어? 소개팅 잘못되면은 그냥 그거 형이 걔 못생겨서 소개팅 잘못된 건데 그걸 왜 고민해? 뭐 그럴 거야 나한테? 어? 아, 걔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복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인은 분석을 해야 돼. 그의 마지막 유언은 맞지 않아도 지었습니다. 인명. 하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I will kill you. I will kill you. 김돈님은 못생긴 게 아니고 늙은 거인 야가미 리테키 시절 사진 보면 함. 아,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업이 맞는 거 같은데? 그치?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불안 나오면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된다. 불안 나오면 성공 시대 시작된다. 불안만 나오면. 하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아니 왜 전화가 안 나와? 왜 나와야 합니까? 맡겨놨어요? 이번에 났어야 되는데. 아, 리롤은 더 돌려도 어차피 지금은 의미 없지. 어차피 그거 남아 있어. 그 무료 리롤 남아 있어. 님들 이거 둘 다 합체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하나 분리할까? 그냥 둘 다 합체가 맞겠지? 그게 맞지? 둘 다 합체가 맞겠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가 17년 김도 방송 맞나요? 일단 킵해놓자 일단 이거는 나중에 하수인 좀 정리하고 이제 이거는 이제 부여를 할 거야. 넌 아무도 못 막아. 아니 지금 무리해서 이상한 전함 살 필요는 없어. 지금은 일단 덱 파워를 올리는 게 맞아. 지금 덱 파워 올렸는데도 지금 이런데. 어? 괜히 무리해서 전함 찾다가 이제 더 처맞을 수도 있어. 지금 그냥 무난하게 덱 파워 올리는 게 맞아. 애초에 멀록을 하고 싶어도 초반에 멀록 기물을 안 줬어요. 그 이제 빌드업 할 수 있는 멀록 기물을 안 줬어. 그러니까 빌드업 할 수 있는 멀록 기물을 초반에 줬으면 내가 갔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하늘 지느러미나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그냥 그래서 멀록을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아, 그니까 딴 거 말고 잡다한 거 말고 그 핵심 기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늘 지느러미나 그런 거 있잖아. 그 빌드업 할 수 있는 애들. 싸움판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이것도 멀록 덱으로 틀 수 있어. 지금도 얼마든지. 그 패만 잘 붙으면 돼. 지금도 멀록 할 만해. 근데 기회가 지금뿐이야. 이제 기물이 잘 붙어야 돼. 근데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가 들어야 되냐면 도미계산원이나 뭐 그런 게 나와줘야 돼 지금. 이걸로는 안 돼. 늪지 습격 몰록은 안 돼. 저건 핵심 기물이 아니야. 거불안한테 사죄하시죠.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근데 이거 전함을 사는 거잖아. 생성이 아니라. 그치? 일단 엎친 것만으로도 이번 턴은 할 거 다 했어요. 왜냐면 지금 얘도 업을 쳤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주는 것도 괜찮아.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덱을 뭘로 갈 거냐인데 생각을 좀 해보자. 주는 대로 가는 게 맞겠지. 다종적으로 가도 되긴 해. 기계 악마 멀룩.
아 근데 이거 불안 좀 구리다. 애초에 이거 불안에 맞춰서 빌드업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구린 것 같아. 다음에 딴 거 해야겠다. 너무 구려. 아니 자기가 골라놓고 영웅 탓을 하네. 조용히 하세요.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큰 하수인으로 크게 이기겠지? 내 말 맞지? 부활 확 시키지 말자 그냥. 내려와. 신나게 즐기고 와. 뭔데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많아. 뭐지? 아싸. 살아남았다. 여러분 살아남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아, 씨 너무 많아.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지금 그거 찾아야 돼. 아! 아, 아깝다. 아, 한 톤만 일찍 나왔어도. 아, 이거 너무 빌드업이 느렸어, 이거.
너무 도미에 집착했나? 와 개잘해. 나도 4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해적 솔직히 빨리 나왔어도 형 속도 보면 턴당 5분을 줬어도 다 못했을 듯. 거짓말 하지마. 40세 이상 멀로 갑수. 아, 임드 김도랜드 잘 찾아보면 김도 다릴 초고수 영상 있습니다. 아, 커비 아니 아니.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나도 방금 아깝다고 생각해. 근데 네이버로 이사 갈 때 난 안전한 건 맞지? 어리석은 놈들은 함정에 빠졌네. 아, 네, 포아님 6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다리 영역 바뀐 거 알지? 그러니까 결국 그냥 많이 사면 돼. 기존 다리랑은 많이 다른데 이제 기물을 많이 사는 쪽으로 가면 돼. 결국은 이제 구매 개수가 이제 그 다릴의 강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적으로 많이 가지. 골드 수급이 많이 돼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 덱. 그러니까 이제 해적 덱이 골드 펌핑이 가능하니까 구매 횟수가 많아져서 모자 개수도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무한 밸류로 가는. 보통은 그렇게 가죠. 김도 특 이론은 바삭함. 그런데 눈과 손이 못 따라줌. 넌 아무도 못 막아.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뭐 뭐라 뭐라 하는데 지금 내 전장 지금 5년 만에 하고 있어 지금. 어? 지금 해동 중이야. 좀 있어봐. 어? 또 이겼어? 12승하신 하트 스톤 최고수 김도님 아닌가요? 예, 1년씩 늘어나요. 그거 내가 말할 때마다. 다음은 이제 6년으로 늘어나서 차례입니다. 이제 뭘 팔아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해동? 자동? 등골이 서늘하지 않나? 내 찬 금리! 내 모자에 골드! 살 때 주는 거라. 아 잠깐만 순서가 계속해. 아니야 100%야. 근데 진짜 김도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밥 먹듯 하면 어떻게 하죠? 너무 무서워요. 또 이겼어? 또 이겼어? 대박이야. 대박이다. 김도는 아직 해동 중입니다. 실제 노출하다 이번 정지당에서 작은 친구였지. 꿈은 크다고. 황금이 최고야. 황금이 최고야. 작은 친구여도 꿈은 크다고. 나처럼 말이야. 혹시 롤실로 쓰자. 중이신 건가요?
아 근데 아까는 그냥 카드가 너무 많았어. 시간도 없고. 카드 만화도 많고 카드 수도 많고. 그 와중에 그 모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새로 나온 카드를 다 몰라 지금. 아 이 카드 중에 한 반도 몰라 지금. 그거 하나하나 읽고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10장씩 카드 손에 있고 막 그런데 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지. 아 주문도 주문인데 상점에 있는 애들 설명 읽느라 하루 종일 시간 걸린다고.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아. 강화 시간이야. 강화 시간이야. 뭐라는 거야 이건.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건 이 허드렛일 강골 칼라스 집가 일단 빨리 업을 쳐서 그걸 찾아야 돼. 3코에선 찾을 게 별로 없어. 야 다양한 언어로 하지 마라. 못 알아먹겠으니까.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너무 먼 말은 쓰지 마. 이거를 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승리의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이거 얼리자고. 이건 얼릴만한 게 아니지. 지금 4코어 리롤 봐야 되는데 자연 리롤 봐야지. 이거 왜 얼려 지금.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찾아야 돼. 칼라의 수집가 강골 허드렛일 강골 아니면은 얘, 3코어 얘네 말고 그 화약 급사 이런 애들. 차라리 공포수염. 너무 강한 카드를 소지와 등본 진짜 강해진 입간. 좋아 이 골드. 이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세요. 또 이겼어? 대박이야! 다시 돌아가렴. 겁없는 하수인아. 하수. 전등을 활용할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김돈님의 모든을 유치를 찾아 하나 스택트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해야만 했던 김돈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신은 내 편이라고. 리스트 비스 섹션 앤드 카피 앤드 페이스트 더 매테리얼. 석유 발견을 할까? 해적 팔고? 갑자기 고민되네. 형! 형! 나 양이랑 치칠라 밥 주고 왔는데 그 사이에 또 뭔 짓을 했길래 채팅창이 연명창이 난 거야? 내가 못해서 그래. 미안해. 이거 팔고 석유 발견. 이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세요. 이렇게 수많은 억가를 예? 당하셔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시는 박쥐. 모습 정말 멋있어요. 보자 박쥐 해보자. 브라보! 와, 내가 우와. 또 이겼어? 대박이야! 어떻게 아주 캐스터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 맞나? 어떻게 하지? 일단 이 페어부터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띠를 돌려야 돼. 일단 이거 페어를 좀 풀자. 지금 이 놀림 싹 다 무시고 1등을 함으로 조용하게 민들어버리죠 김동민. 아 지금 핵심 해적 기물이 안 나와. 이거 황금 만들면 두 장씩 주나요? 그렇겠지? 브라보. 아 이거 해적을 앞에 놨어야 됐네. 생각해 보니까 실수했다. 먼저 공격을 시켜야 되니까. 와! 9.3% 승리. 미친. 돈이 많이 필요해. 돈 내놔. 아니 해적 다 얼어 죽었나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대체. 하,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말이 되냐고 이거. 아니 해적 다 어딨냐고!
땡. 아, 개 못 싸우네 진짜. 수분을 보충해. 아니 해적. 네가 계획이 있을 때가 좋아. 칼날 수집가 왜 이제 나왔냐? 너 이제 의미 없잖아. 시발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걸로 죽을 순 없어. 침착해봐, 침착해봐.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순방이야, 순방. 넌 아무도 못 막아. 침착해. 이거 페어 풀고. 야, 이 감에 잘 풀렸네. 거의 얘도 이제 죽기 전에 풀린 거라 간당간당했구만. 데미지.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음료를 가져왔으니 모두 적셔.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걸. 이건 의미 없고. 작은 하수인은 잘 가고 큰 하수인은 어서 와. 아무튼 난 덧뜨리기 시작했어. 두뇌 풀가동. 뚜뚜뚜뚜뚜뚜뚜 두뇌 풀가동. 두뇌 풀가동. 뚜뚜뚜뚜뚜뚜뚜뚜뚜 두뇌 파괴. 빡대가리.
살 수 있나? 죽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죽음의 냄새가 나는데? 아, 네, 릴비움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죽음의 냄새 나는데 지금? 아, 설마? 야, 얘는 일찍 나와서 잘 컸네. 칼라스 집과 나는 씨발 한 장을 안 주다가 마지막에 한 장 주더니 옌병. 한두 턴에 이 정도로 키울 수 있다고 쟤를? 음료를 가져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 씨발 뭘 팔지? 그래 이거 팔아야지 이거. 아 이거 팔면 현금이 안되지. 잠깐만 잠깐만. 급사. 아 이거부터. 표정 연습할 시간이군. 등골이 선을 하지 않나. 뭐 필요 없어. 부딪혀 봐라. 아 이거 버프 해야지. 이거 버프 해야지. 큰 하수인으로 크게 이기겠지? 내 말 맞지? 완벽해. 정말 완벽한. 정말 완벽해. 너무나도 완벽했어. 아, 나 칼 켈투자드 상대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야? 아, 괜찮아. 켈투자드한테 죽을 수도 있어. 당신은 켈투자드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질풍이야 얘? 방금 죽으네? 아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지? 아 질풍이 아니라 아 그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크, 역시 이 엘리자 있으니까 좋았구만. 근데 얘 원래 남캐 아니었어? 무슨 해골 아니었나? 엘리 얘 원래? 얘 왜 여자가 됐지? 원래 그랬나? 아,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원래 아 검열 당했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까 원래 언데드 역캐 아니었나? 아 이거 좋은데. 이거 일단 살만해. 는 거짓말 못한다고.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아 얘가 뭐 1 플러스 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다시 돌아가렴 겁 없는 하수인아. 두뇌 불가동. 내치 않은 금리 내 모자의 골드. 내치 않은 금리 내 모자의 골드. 두뇌 불가동. 두뇌 칼라 수집과 아 내고 해야지. 내고 얘를 내고. 넌 잘릴 거야. 일단 키우고 도발 부여.
잠깐만 일단 얼려보자. 아 잠깐 저거 사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변이하는 가시덤불 마녀 사야 되는데 이거 좋은데? 앞서고 있어. 그대로 계속해. 60.7% 오케이. 죽을 확률 2.7% 죽을 확률 2.7% 아니 황금이 최고야. 가장 연습할 시간이군. 생각해라. 나는 가시와 하나 된다. 넌 잘릴 거야. 생각해. 일단 구매. 선 구매. 잘 풀리고 있네. 손태가 마치 오빠를 열심히 모아두고 하나도 못 먹고 남는 다람쥐 같아. 남지 선. 리롤 일단 리롤. 머리가 아프다면 왜 반전 수식을 생각되지 않을까요? 아싸 황금이다. 하체. 넌 살릴 거야. 부딪혀봐라. 생각해. 사랑의 멜로디. 생각해라 이태끼 생각해라. 리롤.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생각해라 이 특기. 뭐지? 이건가? 이건 거 같다. 이거다 이거. 뭘 원하십니까? 앞서고 있어. 야, 내 최선의 결과를.
여기 아 옛명 아싸 3등 해적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나 잘한 건데? 나 치고는? 굉장히 잘한 건데? 이 사람 1등 절대 못함? 나 1등! 1등 했어! 근데 증거를 보여줘? 자 기다려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1등 했다는 증거 자 기다려봐 어? 아 내 지금 뭐 바지를 아 바지가 아니라 지금 자 내가 보여줄게 자 일단 이거부터 고르자 바시 괜찮은데? 고졸삭도로는 두뇌 회전을 위해 보여줄게 내가 반전 수식으로 두뇌 활성화를 하려 했지만 어디 어딨지? 네 내가 여기 있다 증거. 자 보이지? 와줘서 어? 고마워. 증거. 어서 시작하자. 증거 제출합니다. 홀리데이로 1등 나가덱. 자 그리고 바로브로 1등. 자 말로 멀록덱. 자 증거 제출 완료. 마지막 날까지. 아, 네 태권도 한띠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당신이 이겼단다. 안전하게. 아, 이거 유물이나 볼 걸 그랬나? 근데 이거 그 터널만 쓸 수 있지 않나? 주문제죠? 아, 네, 네마미아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4.99달러 고맙습니다. 아, 그니까 그 터넬만 쓸 수 있다는 게 그 터넬만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 거야. 한번 볼까? 이 부분을 지우고 복사하세요. 한번 보자. 어떻게 발동했는지. 이거를 맞아. 이번 터넬만 쓸 수 있어. 근데 부여하면은 일단 영구히 부여는 돼. 그니까 부여를 해야 돼. 그 턴에 그냥.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이제 그 턴만이고 쟁여둘 순 없고. 잘 풀리고 있네. 잘 나온다. 어분 뭐 천천히 해도 돼. 지금 무슨 시간이게? 천천히 업해도 돼. 극적인 역전 시간이야. 좋아 두 마리 사고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그리고 리더웨이 이거 팔고 다음 턴에 명능을 보자. 근데 얘네는 왜 나갔냐? 잘 풀리고 있네. 얘는 벌써 이제 코어 나가를 뽑았네. 코어를 빨리 찾으면 이제 되게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수분을 보충해. 승리도 챙겨.
일단 캐. 개 두 마리. 개 두 마리. 잘 풀리고 있네. 이거 버프 좀 시키자. 원로 클래스로. 생각해라. 생각해. 생각해라. 생각해, 생각해. 널 승리로 이끌 하수인을 골라. 니놈의 모래가 조금 들어갔을 뿐이야. 버프합시다. 버프합시다. 필드가 꽉 차야지 이제 이게 버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 근데 나 용대 칼 줄 모르는데? 용대 어떻게 하지? 그냥 다종족 할까? 그냥 멀록해도 되긴 해. 그냥 용만 사면 된다고. 또 이겼어? 대박이야! 나가? 용덱은 그냥 용하면 됩니다. 어크. 뭘로? 아니 이거 주문 제작 쪽으로 갈게요. 이거 그게 맞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나와 용암이 함께 흐른다. 간족의 껍질, 안 간족의 껍질. 아니 그 많은 나가 중에 저 새끼가 나오냐? 그래, 3골드 써서, 아, 2골드 써서 2골드 벌었다 생각하자. 본전이잖아. 깐족의 껍질, 안 깐족의 껍질. 그냥 나가 주문 제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주 이거 주, 영능도 주문 제작이니까 또 이겼어? 당할 것 같아.
이거 업을 좀 쳐야 되는데. 강화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딥블루스. 근데 딥블루스는 이게 회전이 되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 지금 스택을 쌓아봤자 일단은 쌓아놓자. 이거는 여기 굳이 부여 안 해도 유지되긴 하는데. 근데 이 친구가 잘 버텨줘서 일단 시간은 좀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란용 좋냐고요? 어느 파란용 말하는 거야? 아 얘? 그냥 용족댁 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부여니까. 근데 이게 공격력만 부여라서 이게 제대로 된 스텝 펌핑을 하려면은 결국 이제 그 체력까지 올려주는 놈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미스꾼이 중요하다고. 그래, 미스꾼이 있어야지 이게 체력 펌핑이 같이 되니까. 그죠? 사람들은 톡톡 튀는 내 성격이 마음에 든대. 딩딩딩. 뭐야 이거? 저 내일 로비에서 한 공연 사진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아, 물론이지. 아, 네, 주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용덱이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칼레코스 원툴이라서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88 도발. 사사가 낫겠지? 은신은 굳이 부여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산호초 하나 뽑자.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 하, 이거 합치는 거 맞나? 발견 보자. 이거 육발 보자. 지금 이게 연구 부여고 일단 요거를 해서 일시 부여를 먹이고 그 다음에 연구 부여를 먹여. 그럼 되고 그리고 이거 미리 해놓자. 근데 이건 의미 없어. 이건 팔아. 그냥 팔아버려. 이걸로 육발을 봅시다. 넌 아무도 못 막아. 와, 얘가 제대로 된 나가덱을 하고 있었잖아. 여기 있었네. 아, 이거 몇 데미지? 16? 아, 15. 저거보다 데미지는 더 나올걸요? 니놈의 모래가 조금 들어갔을 뿐이다.
오. 육지놈들을 처치하라. 괜찮아, 물컹아. 딥블루스 계속 해놓자. 이거는 이제 연구부여거든요? 이거는 연구부여라서 굳이 여기다 할 필요 없어. 여기다 얘가 헬창이야. 습득의 군주. 좋아. 크게 나쁘지 않아, 지금. 할만해.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얘가 지금 버프를 이번에 못 받는다는 건데. 어쩔 수 없지. 이제 김을 좀 찾자. 안 되겠다. 김을 찾아야 돼. 아, 홀리데이 지금 좀 셀 텐데. 지금 얘가 지금 두 번 연속 쳐맞다가 이제 나도 한번 때릴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세질 때 됐거든? 좋은 승부가 되겠어. 그니까 이제 그만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지. 넌 아무도 못 막아. 얘도 기물이 왜 꽉 차있지 않니? 아... 지나? 아, 이럼 나가리지. 됐다. 하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도발은 됐고. 개나 한 마리 소환할까? 개 한 마리 소환해. 무한 투자. 나가. 나가났다. 진짜 싸움은 언제 시작하지? 아, 그래. 얘는 괜찮아. 이건 좋아. 뭘 원하십니까? 아, 근데 이거 독성 부여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여기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지금 나가가 안 나왔잖아. 제대로 된 나가가. 내 생각에는 그냥 지금 얘랑 얘가 나가를 다 가져가서 그냥 기물이, 아, 얘도 나가네. 나가가 나 포함해서 나가, 아, 다 나가네. 아, 그러니까 기물이 없지. 아,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나까지 다섯 명이 나가를 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물이 없지. 택기야. 겹치는 거 가놓고 지금 기물 안 나온다고 하면은. 나가가 나가래요. 아, 진짜. 다섯 명이 가고 있었네? 아, 한 명 빼고 다 나가 가고, 나가. 그냥 나가. 안전하게,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와. 어쩐지 핵심 기물이 안 나오더라. 정열적인 연주가가 한 번도 안 나올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했어. 어쩐지 나 어? 다섯 명이 전원이 나가를 가고 있으니 이게 나올 리가 없지. 아, 피가 말랐구만 이게.
순방? 순방 가나 이거? 아니, 그 와중에 또 죽지도 않네. 가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어. 오케이, 켈투자드. 이러면 나에게 순방의 기회, 찬스가 있다는 거지. 일단 일시 부여하고 첨보를 그냥 얘를 주자.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 찾는 거야. 그거 그 가시멧돼지 중에 그 삼삼 만드는 가시멧돼지 있거든? 그 새끼 찾아야 돼, 지금. 그게 베스트야. 아, 아 가시멧돼지 없지? 5명이서 영역 전개 싸움이라니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러면 다른 날먹김을 아, 정령 있어서 나온다고? 아, 그래, 정령 카테고리 했지. 아, 맞네, 여기 있네. 아, 있네. 근데 뭐 나한테 나올 리가 없지. 그래. 자, 마지막 리롤 찬스. 나와라! 아, 켈투니까 리롤 돌려보자. 혹시 그것도 다 가져갔나? 왜 안 보이지? 이 변이하는 가시덤불 마녀도 다 가져갔나? 이상하다. 왜 안 보이지? 켈투한테 질 듯? 아야, 켈투한테는 안 지지. 인간적으로. 야, 켈투한테 지면은 그게 대기냐? 어? 종이 뭉탱이 지? 이 뭐야? 왜 활을 쏘면서? 어우 씨발 질 뻔했네. 나가고 싶을 거야. 미친. 와, 영역 전개 한만 봐주자. 이것도 주문인가요? 이거 선술집 이것도 주문인가? 아 주문이네. 아. 첨보 주자 일단. 아, 진짜 딴 데 줘도 되잖아. 아, 딴 데 줘도 첨보 들어오잖아. 그치? 어. 처음 본다 얘. 와. 씨발 지금 와서 나오냐 이게? 와 이. 이렇게 말이 되냐 씨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걸 하는 게 최선이지.
지금은 미래의 빌드업을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런 걸 사고 있지. 투사나 가시덤불 마녀. 이게 다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거든. 이 성난투사 가시덤불 마녀를 산다는 것은 그런 거지. 어, 좋아. 26.9% 승리. 좋아. 나의 빌드업은 틀리지 않았어. 이 살아남기 위한 나의 발버둥. 어? 해냈어! 딱코로! 3등! 봤냐? 야 솔직히 이거 3등 한 것도 이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내가 이 복귀한 지 오래됐는데. 응? 아 이제는 어떡하지? 이제는 이 D가 없는데? 이제 D가 없는데 이제는. 여기다 이게 첨보 그냥 상시 도발 해놓자. 해놓고 주문이나 찾자고? 아니 뭐 됐어. 아 이제는 뒤가 없어. 이제 지금 엎치는 것도 의미 없고. 그래 그 업리롤 해가지고 독성 몰록 찾아볼까? 업리롤 해가지고 독성 몰록 찾아보자. 독성을 찾았어야 되는데. 어? 잠깐. 나의 살아남기 위한 도전은 계속된다. 살아남기 위한 도전 계속된다. 이거 맞냐고? 맞지! 어차피 방금 거 쓸모도 없는 거였는데, 기물. 방금 팔아버린 거. 이게 맞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지금은. 그니까,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지. 일단 이게 최선이야. 여기서는. 아무튼, 그래. 잘하면 2등을 노려볼 수도? 아니 그니까 이게 도발에다가 막 200 키워놨는데 요걸로 이제 33 되면은 눈물 쏙 빠진다고. 견이하는 가시덤불 마녀. 아 그리고 나 이 일러스트에 대한 좀 그 PTSD가 있는데. 나 그 뭐지? 나 720 화질 안 좋을 때 트위치 TV 타스스톤 보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작은 화면으로 이제 일러스트 보니까 웬 아 미녀가 이렇게 아 어여쁜 미녀가 비키니를 입고 어?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지 섹시한데 이러면서 이제 그림 풀버전 찾아봤는데 아니 멧돼지인 거야. 아 그래서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그 술 한잔 했어요. 예. 그게 지금 나에게 PTSD로 지금 남아있어 지금. 아 님들 눈 개슴치레 뜨고 한번 봐봐 이거. 어? 그 비키니 입은 미녀 같지 않아? 약간 그 태닝한. 어? 어 이거? 잘하면 이겨버릴지도? 아니 오른쪽! 어! 아 이긴 거잖아. 끝났어요? 이긴 거야 이거. 아싸 순방. 오케이. 맛이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갔다 올게. 날 미치게 하는 거. 아이씨 빨리 나 지금 과거의 영광 스크린샷 가져와서 뛰어나서 자존감 높여야 돼. 잠깐 기다려봐. 자 여기 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오케이.